하심이 말한 장소는 여기인가? 맞아. 꼬물이 되기 직전에 온갖 물건이 모인 보물창고 같은 곳이지. 뭐, 문제는 쓸데없이 넓다는 정도겠지만. 자, 시작하자고. 그래. 가위, 드라이어. 바이크를 발견했어. 바이크를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더니 그새 드론들이 쓰레기처럼 처리해버린 모양이야. 이건 포기해야겠어.
길을 따라 내려가면 날테스 레보아가 나올 거야.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천사님 아니십니까? 이야, 전 선지자께서 명령하셔서 플랜트며 이 일대 시설을 점검하러 온 사람입니다. 일을 끝내고 보니 괴물들이 득식을 거려서 이렇게 숨어 겨우 살아난 겁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영첩씨 한마디 더 얹자면 이쪽으로 오실 때 파수꾼 한 명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사람이라고는 너뿐이었는데? 사실 여기 작업하러 올 때 호의로 따라온 파수꾼이 있습니다. 승강기를 보던 중에 네이티브가 나타났다면서 절 여기 쳐놓고 무기를 집어들고서 뛰쳐나가더군요. 목숨을 건졌답시고 저만 이렇게 가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다리고 있어.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님. 그 사람 이름은 고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면 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나이테스 레보아로 가는 입구가 보여. 보안 코드가 필요한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멈춰라, 외제인. 넌 누구지? 나는 오르칼림의 명을 받아 유적을 지키는 로얄가드 퀼.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아니, 우린 오르칼림의 부탁을 듣고 여기 온 거라고요. 그렇다 해도 자격이 없는 자를 들여보낼 순 없다. 자격? 그래, 나를 쓰러뜨린다면 들여보내주도록 하지.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알파 네이티브를 처치한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 너와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그렇다. 알테스 레보아는 오래전부터 네이티브의 침식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어.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보마. 갑자기 블레이드가 작동하지 않아. 너 드론 스캔도 막혔어. 잠깐만. 아, 난감하군. 특수한 보안 전자기장이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어. 분명히 네이티브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드론 장착은 가능한 것 같아. 원거리 사격도.
밀리의 개조덕을 보게 되네. 그거면 충분해. 진입할게. 계속 보기엔 오래된 유적 같았는데 내부는 마치 연구시설 같네요. 하지만 뭔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져요. 시대가 살짝 어긋나 그런 느낌? 나도 그래. 캡슐들이 가득해. 뭔가의 연구시설이었을까요? 캠프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곳이야. 열렸어. 게이트로 가자. 발 밑의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발밑의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발 밑의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발 밑의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됐어. 다음 구역으로 가자.